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노래 들고 오는 남자들. 데뷔 전에 내놓은 티저 무려 23개. 야, 데뷔를 하기도 전에 팬을 몰고 다닌 무서운 여섯 남자. 최근 데뷔한 아이돌 그룹 중 최고의 비주얼, 최고의 노래 실력, 최고의 춤 실력을 자랑하는 남자들. 아무래도 올 연말 신인상은 이분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음악 프로그램 말고는 예능, 공중파 라디오 나오는 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실 올림픽 공원에 가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점화됐던 성화가 아직까지 활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성화. 저도 기억해요. 제가 불 붙이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저 두 살 때였어요. 예, 서서 봤어요. 네. 아, 이분들도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가요계에서 활활 타오르는 가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우, 제가 떨립니다. 예. 오늘 노래 들고 오는 남자들은요, XOK! 조, 찬열, 백현, 디오, 카이, 세훈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위아! 원! 안녕하세요, XOK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네, 슈키라 처음 나오셨어요. 네. XOK 한 분 한 분, 네.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 멤버들 수원 리더 수호입니다. 아, 수호 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아이라인을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백현 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 해피바이러스 찬열입니다. 오, 목소리가 예.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엄마를 담당하고 있는 디오입니다. 야, 엄마예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섹시함을 맡고 있는 카이입니다. 다시 에이, 그건 뜻이 없어. 뜻이 없어. 너네가 무슨 뜻이야. 몇 살이에요? 카이 씨 몇 살? 19 살? 네, 다시에요. 뜻이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뜻이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귀엽게.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댄싱 머신. 아, 귀엽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 막내 세훈입니다. 아, 세훈 씨까지. 이렇게 엑소 그룹 중에 유닛이죠. 엑소K가 지금 여섯 분이 지금 슈키라에 나와주셨는데요. 와, 엑소K의 노래가 마마죠. 네. 역 뭐, 씨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슈키라에서. 슈키라 혹시 들으신 분? 네. 오며 가며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있나요? 자주 들었습니다. 네, 네. 매니저. 오늘 오면서 말고? 네. 평소에? 평소에도 자주.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엑소K의 마마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러면 될까 싶을 정도로 직속 후배라고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얘기까지 많이 들을 정도로 제가 네. 많이 챙겼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여섯 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떨리죠? 네, 정말 많이. 많이 떨려요. 어떠세요, 디오 씨? 네, 네. 저 지금 첫 번째 라디오고 제가 지금 정말 네,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좀 속으로는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첫 방송을 한 것 같은, 똑같은 느낌에 지금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 아, 그렇죠. 그 멘트하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저도. 우월한 오케스트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정말, 그때 첫 방송 때, 리허설 때는 제가 정말. 근데 인기가요 때였죠. 네, 인기가요 때였는데, 정말, 네. 제가 리허설 때는 정말 말을 또박또박하게 잘했는데, 네. 정말 전방 때는 생방송이라는 그게 머리 안에 예. 갑자기 생기더니,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네. 예,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웅장 아닌데, 예. 갑자기 이응이라는 단어가. 저도 우월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우월하고 정말 우월하고 지금 예. 어떤 분이 우월하고 막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궁금한데. 네. 네. 귀여웠어요, 근데. 아, 정말 심혜진 씨가요, 지금 경수 우월하다. 아, 네. 아, 뮤직비디오 보면은 여섯 분이 다 다른 초능력을 써요. 네. 네. 백현 씨가 빛, 네. 찬열 씨가 불꽃, 네. 세현 씨가 바람, 네. 디오 씨가 돼지, 수호가 물, 네. 카이 씨가 순간이동. 네. 이게 뭔가요? 순간이동! 너무 신기해요. 네. 예. 실제로 나에게 네. 있었으면 하는 초능력은 있어요? 아, 저는, 안녕하세요. 백현 씨. SK 백현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탐나는 초능력이 있는데 이제 카이군의 순간이동이 정말 탐나요. 왜요? 왜요? 어디 가고 싶길래?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순간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을 진짜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저는 좀 여탕이는 잠깐. 네. 사실 남자라면 네. 꿈이죠. 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얘기라도 해야죠. 예. 네. 그랬는데 이런 초능력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왜? 왜? 싫어요, 좀 이런. 왜요? 이분들은 외계에서 온 전사들이에요. 네. 그래요, 좋아요. 아, 그리고 XOK 마마 무대를 보고요. 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그 예전에 HOT 선배님들 떠올리셨다는 동방신기 선배님도 계실 거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혹시? 혹시? 네. 좀 듣긴 정말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존경하고 동경하던 선배님들인데 그렇게 HOT를 알아요? 네, 정말 저 알죠.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 네. 네. 그래서 정말 HOT 선배님들을 보면서 꿈꿨는데 가수로 이렇게 닮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섯 분 다? 네. 우선 수호 씨 네, 리더죠? 네, 리던데 22살입니다. 22살. 네. 네. 아, 좋다. 그래요. 참 뽐뿌듯하네요. 막내가 19살. 네, 19살입니다. 태훈 씨. 엑소는 굉장히 노래가 강렬한 퍼포먼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노래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샤이니는 바로 전에 데뷔를 했을 때 굉장히 맞아요. 상콤하고 귀엽고 눈은 너무 예뻐 이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아 좀 XOK는 좀 귀여움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케이씨래 카이씨 굉장히 섹시하다고 본인이 하셨는데요. 네. 근데 무대 볼 때마다 굉장히 섹시해요. 아 감사합니다. 오, 왜 이렇게 벗어 대세요? 나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약간 있죠, 노출증 같은 거. 아니요. 노출증. 상열 씨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노출증은 아니고, 이제, 팬 서비스라고 하나요? 팬사랑. 네, 팬사랑. 네, 그쵸. 그래요. 이런 거 배워가세요. 팬 서비스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팬사랑. 네, 팬사랑. 네. 그래요. 그래요. 너무 멋있었고요. 예. 그 강도가 심해지면 안 돼요, 점점. 네. 네. 아 그리고 XOK 첫 번째 데뷔 앨범 이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저희, 앨범인지 저희 앨범을 나왔습니다, 디오 씨. 네. 저희 앨범을 딸리네요. 정말 딱 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가까이. 네. 네. 저희 앨범은 우월함. 아 좋아 좋아. 아 정말 그 우월한 앨범이죠. 예, 마마. 네.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네. XOK의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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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진영 씨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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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라디오 맞군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슈키라 검색어 1위에요. 와~ 한 달 된 신이 맞나요? 잘 나간다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슈키라 검색어 1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6045님께서, 찬일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요? 표정이랑 제스처 완전 귀요미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한번 보여주세요. 뿌잉뿌잉. 아, 잘한다. 목소리는 그냥 상남자인데. 예. 뿌잉뿌잉. 애교가 있네요.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수연 씨가요, 성민 오빠 지금 보니까 XOK 디오 닮았어요. 네. 제가 디오 닮았다고요? 디오가 날 닮은 거지.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28인데 대박입니다. 네. 지금 3066님이요 대형신인 XOK 서로의 룸메이트들과의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네. 지금 숙소 생활을 어떻게 나눠서 방을? 네, 이제 두 명씩 나눠서 방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 리더 수호 형이랑 막내 세훈이가 한 방이고, 네, 세훈 씨랑, 네, 저랑 백현이 이렇게 네. 같이 한 방 쓰고 있고, 네. 카이군이랑 경수, 네. 죄송합니다. 네. 디오. 디오. 네. 네. 아, 디오 씨 본명이 경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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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라서 디오예요. 네, 네. 그렇죠. 아, 디오, 디오, 좋아요. 내 혹시가 알려줬잖아요, 저한테. 아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리액션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막내랑 리더랑 같이 맏형이랑 같이 있으면은 네. 막내가 조금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네. 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리더 형이 일단 이름이 수호잖아요. 예. 그래서 수호답게 저를 잠잘 때마저도 예. 옆에서 지켜 줘요. 네. 네? 그건 좀 이상한데? 아, 뭔가 이상한데? 잠잘 때마저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대표씨 얘기해주세요, 대표씨. 아, 이거 세훈이가. 세훈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잠잘 때마저도. 네. 리더로서. 네. 그 아량으로. 네. 아. 그래요, 제가 이특 씨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막내거든요. 네. 아~ 특이 형이 잘 감싸줬어요, 저를. 네. 왜? 감싸줬다고요? 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넘어갔다. 아, 잘했네요. 잠버릇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멤버들 잠버릇. 특이한 잠버릇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신동 씨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계속 뭐 옷을 벗어요 자꾸. 아, 이제 네. 저희 백현 군이 자기 전에 항상 앓는 소리를 내요. 앓는 소리를? 강아지, 네. 강아지처럼. 네, 그런 소리를. 네. 이런 소리. 한 자기 전에 한 40번 정도 매일 밤마다 해서. 제가 진짜 피곤하면 네. 저도 그 소리에 놀라서 깨요. 본인 소리, 네, 소리에. 네, 저도 이렇게 잠들다. 하고 깨요. 어, 귀엽다, 귀엽다. 네, 신기, 네. 네. 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네. 김나래 씨가 설마 이는 갈지 않겠죠? 네. 아, 네, 이가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이가는 사람은 없어요. 코고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코고는 사람도 없고. 코고는 사람도 없고. 자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코고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 엑소M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거기엔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겠죠, 뭐. 사실 뭐, 엑소M이 응원해주지 않았나요? 네, 응원,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라디오 네, 나간다고 하니까 네. 그 이제 응원 정말 많이 해줬는데 떨지 말라고 격려도 많이 해줬고 예. 또 특히나 저희 여옥 선배님, 성민 선배님한테 안부 잘 전해달라고 아, 네. 네. 아, 정말 그래요. 멋있다고 아, 네. 네. 실제로 네. 보니까 잘생기시네요 네. 네. 아, 누가 누가 그랬어요? 루안 씨가 아, 네. 아, 그렇군요 참 지가 더 잘생기고 있어 그래요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또 여섯 분의 프로필을 살펴보니까요. 수호 씨가 91년생, 네. 찬열 씨가 또 백현 씨가 92년생, 네. 세윤 씨가 94년생, 네. 그리고 디오 씨가 빠른 93년생. 네, 93년생. 오, 이거 정리 잘 됐나요? 네. 생일 정리가 네. 빠른 생일이 있으면은 또 그 네.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정리가 딱 된 게 일단 수호 형이 일단 맏형으로 딱 위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랑 백현이랑 네. 찬열이가 동갑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21살. 네. 네. 같은 94년생이지만 카이가 형이고 세훈이가 막내가 됐습니다. 네. 아, 되게 뿌듯해요. 제가 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막내 온타 뭐 이런 거 없나요? 막내 온타. 아직까지는 뭐 그거 아, 있겠어요. 아직. 근데 세훈 씨의 포스가 네. 아, 약간 네, 맞아요. 아, 이게 니네들이 형이야? 뭐. 이런 느낌 있죠. 네모하고 이런 게 애교가 되게 많아요. 네. 아, 애교가 많아요. 애교쟁이에요. 맞아요, 애교쟁이에요. 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요? 예. 세윤 씨. 윙, 윙. 아유. 그래요. 저희 여기서 라이브 한번 들을게요. 그래요, 귀엽네요. 아, 이번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희 앨범에 수록된. 네. 마마는 되게 강렬한 곡이지만 예. 너의 세상으로라는 곡인데요. 예. 이거는 또 발라드 오, 네. 정말 네. 부드러운 곡입니다. 이 노래는 디오 씨랑 소울 씨랑 백현 씨 네. 세 분이 부르셨네요. 눈을 네. 살짝 감으시고 들으시면 네. 아, 네. 라이브서 그러고 네.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요. 네. 네. 전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막내한테. 아, 네. 세윤 씨, 세윤 씨. 엑소 K 중에서 네. 외모 순위 1위를 꼽자면 아 본인이 생각하는 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 순위 칼 씨 왜 그래요? 아, 네? 제가 네.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눈빛을 막 주는데요? 네. 칼 씨가? 아, 네. 사랑한다 세윤아. 저 1, 2, 3위만 뽑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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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두 명 있다. 1위는 저고요. 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예.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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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씨와 백현 네. 씨의 노래 너의 세상으로 듣고 올게요.
바다 서 있지.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 봐. 한 번 딱 한 번만요. 너의 세상으로 여름바람을 타고 네 곁으로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게 비밀이라 말했어. 만약 이대로 함께 걸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 너는 나에게 눈부신 존재가 히 누가 너를 거역해 내가 용서를 안 해. 이젠 그곳에 발을 들인 듯 조회그처럼 내 히 너 하나만 향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항상 지키고 싶어. 모자로 저 거센 바람을 막고 네 편으로 어느 날 돌려도 힘이 겨운 어느 날 눈물을 닦아줘.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 널 사랑하게 돼버린 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날개를 걷어가셨죠. Oh no. 영원한 삶을 잃었대도 행복한 이유 나 영원히 이젠 그대이니까. 이터널 세상으로 여린 바람을 타고 네 곁으로 너의 세상으로 듣고 왔습니다. 엑소케이가 지금 깜짝이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같이 이 위에 걸으면 안 돼요. 네. 예. 아래다가. 아래다가. 아우,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지금 엑소 노래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경민 씨. 예. 권은서 씨께서 라이브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던 너의 세상으로라니. 어휴. 시키라 사랑해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요.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아, 지금 카이 씨가 노래 이렇게 세 분 부르시는데, 아이고, 잘한다, 우리 새끼들.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네. 네. 보고서 어땠어요? 카이 씨.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카이 씨가 제일 맏형인 같아요, 딱 보면.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카리스마 때문에. 네, 맞죠. 느낌이 있지만, 제가 리더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요, 지금, 엑소엠의 리더께, 지금 크리스죠? 크리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수호 씨가 보이시나요? 아,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와우. 에이요. 예. 엑소엠 리더 크리스입니다. 예. 우리 멤버들 잘하고 있니? 우리 엑소엠도 모니터하고 있다. 라디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 우리도 끝까지 들을게. 위아! 와! 와! 네. 와! 이렇게. 아,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음원을 들으니까.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네. 아, 또 역시 엑소엠 리더 크리스 형답게. 네. 저희를 또 응원해주네요. 또. 네. 아, 엑소엠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지만 다 한국어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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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광 검색어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들께서 네. 뽑아준 영광 검색어인데요. 먼저 호 작가님께서 뽑아준 영광 검색어입니다. 네. 빠밤. 빠밤. 나다. 지목 토크. 네. 지목 토크예요. 네. 네. 여섯 분의 솔직한 마음과 멤버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피디한 야 그런 미디. 예, 지목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데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데뷔 전과
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는 하나, 둘, 셋, 수호! 수호 씨, 용됐어요? 아, 용된 멤버. 그럼... 용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수호 형이 데뷔 전에는 맞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살이 빠져서 여기에 홀쭉해졌어요. 정말 네. 잘생긴 얼굴인데 이렇게 아 지금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야여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살짝 살이 올랐구나. 많이 네. 드셔요. 한 달 사이에.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정말 멋있어졌어요. 여기 완전 잘생겨졌어요. 보기 좋아졌다 이거죠. 네. 지금 한간에는 시원 씨를 좀 닮았어요. 과찬이십니다. 네. 부러워요. 네. 앞으로 그러면 점점 말. 예.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숙소에서의 모습과 방송 그리고 팬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 아~ 하나, 둘, 셋. 백현이 형. 백현이. 아~ 백현 씨. 네. 네. 왜 백현인가요? 네, 우리 백현이는요. 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이게 아이라인도 되게 짙게 그리고 네. 항상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만을 보여줬는데 네. 막상 숙소에서나 무대 밖에서 또 특히나 차 안에서 네. 이 백현이 끼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들 웃겨주고 네. 항상 저희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네. 늘 웃겨줄 때 하는 게 뭔가요? 개인기 한번 가볼까요? 네, 개인기. 개인기. 성대모사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성대모사, 네. 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오광록. 아, 예, 예. 오, 괜찮다. 네. 오, 신선한데요?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방송용이죠? 네. 아, 예, 예. 네. 짧게. 네. 예. 시작. 네. 춥다. 좋은데요?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아, 네. 시간에서 디오 형이랑 같이 네. 네. 이걸로 대화를 나누는 네. 네, 맞아요. 디오 씨도 가능한가요? 사실, 오광욱 씨는 제가 먼저. 네, 그러면 흡혈령사 나도열이라는 영화에서 네. 한 장면의 대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도열아. 너 진짜 그러다 죽는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좋네요. 만만치 않아요. 찬열 씨 가능한가요? 네, 저는 저 이제 슈프림 팀의 사이먼 디 선배님. 정말 똑같습니다. 네, 썸디예요. 완전 피곤하네요. 아, 진짜.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세훈 씨 있나요? 네, 저는. 네, 개인기가 아직 네. 개발 중일 수 있어요? 네, 네. 준비해갖고 예예 예.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이씨도 개발 중이에요 개발 라인 다음 질문 갈게요 아무나 노래 가사를 가장 잘 못 외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세훈이 네. 이럴 줄 알았어 막내 왜요 왜 아 네 제가 후렴 부분에서 네. 저희 마마 후렴 부분에서 제 옆으로 가야지 찬열이 형이 이렇게 보여요 네네 센터로 경계되는데 네. 네. 그런 안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까먹어요 네 그걸 네. 그러다 보니까 찬열이 형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저를 째려봐요. 세훈아 이번에 틀면 알지? 네, 그래서 네, 네. 그때부터 옆으로라는 말을 한 38번? 협박이죠, 네, 협박. 하고 네. 혼잣말로 하고 네.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래, 카메라 욕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밉상이죠, 저러면. 네? 아니요, 항상 세훈이 네. 사랑스럽고. 맞아, 사랑해. 네, 사랑하는. 숙소에서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슈퍼주니어도 네. 카메라 그런 것 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앞에서 가운데서 춤을 추고 다음 파트가 려욱씨예요 네. 려욱씨가 오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거기에서 춤을 계속 추고 있으면은 나와 이러면서 저를 밀어요 무대 위에서 찬열씨 알겠죠 저도 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제 밀 수도 있으니까 밀어도 되는 권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야 돼요 네. 추천곡을 저희가 좀 받아봤죠 연습생 때 즐겨 부른 노래 이렇게 해서 추천 고에 받았어요. 네. 각자 어떤 노래가 있죠? 찬열 씨부터. 네, 저는 연습생 때 즐겨 듣던 노래가 이제 재즈 팩트라는
가수의 Always Awake라는 노래인데요. 예. 평소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수인 빈지노 선배님의 네네. 노래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노래 들으면 항상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한 20번 이상씩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소절 그러면 불러주세요. 네. 꿈속에서 헤매봐인 어서 잠에서 깨길 바래 멋쟁이들은 깨이는 밤에 게름뱅이들은 나 베이크 포렌트. 감사합니다. 멋있다. 다음 백현 씨는요? 네, 저는 더레이 선배님의 이별 복습이라는 곡인데요. 한 소절. 네, 한 소절. 정말 짧게. 네. 뒤돌아봐도 될까요? 그대의 뒷모습을. 와! 감사합니다. 봐도 돼요. 네. 네. 이현 씨? 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트레이 맥코이의 빌리언에어. 한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네. I wanna be a billionaire so freaking bad by all of the things I never had. 야. 예! 아, 굉장히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한 소절 말고 쭉 빨리빨리 하자고. 네. 수호 씨 먼저. 포맨 네, 선배님들의 베이비 베이비.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래요, 카이 씨. 리오의 리오의 네. 예. 네, 그 노래를 듣고 춤을 되게 많이 추셨어요. 파트 오브 더 리스트. 네. 그래요. 세우 씨. 네, 전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네. 네. 그럼 가위바위보 하죠. 네. 이긴 사람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보. 가위바위보. 뭐야? 오. 알겠어요. 다시 해요. 안 돼. 끝났어요. 가위바위보. 찬열 씨가 이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노래 듣고 올게요. 팩트의 Always Awake. 와. 네. 예? 이게 아니에요? 노래 음원이 없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예. 아쉬운 다른 멤버 친구 디오 씨 노래 듣고 네, 올까요? 디오. 네. 그래요. 디오 씨 노래 뭐였죠? 트레비 맥코이의 빌리언에어.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듣고 오죠? 네. 야! 디오 씨가 어떤 노래였죠? 네, 트레비 맥코이의 빌리언에어. 네. 야. 발음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연습생 때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네, 네. 정말 즐겨 부르겠네요. 자, 다음은 왕꽃 작가님께서 뽑아준 영광 검색어 바로 이어갈게요. 네. 해주세요. 오. 해주세요? 네, 쉽게나 청취자 여러분이 원하는 해주세요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7501님께서 엑소케이 외모 순위. 네. 마저 정해주세요. 마저 정해주세요. 네. 1위는 했잖아요. 네, 제가 1위. 예. 동의하시죠, 다들? 네. 네. 아, 그러면은 1위 뽑았으니까. 꼴등. 예, 막내가 꼴등 고르죠. 네. 꼴등요? 예. 말 잘해라. 본인은 이제 못하니까. 응, 본인 못하잖아요. 세연아, 숙소에서. 네. 이분은 보면 되는 거니까.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세연아, 숙소에서 보면 되니까 괜찮아. 백현 씨 계속 네. 좋아요. 꼴등. 빨리 해주세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3, 네, 2, 1. 없다예요. 없대. 내 아래형 다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8108님이요. 네. 어젯밤에 백현 오빠 생일 파티.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아, 생일이었어요? 네,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백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빵빵. 네.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제 밤에 네, 저희 XK 멤버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정말 초를 불어주면서 저에게 좀 많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네. 네. 정말 같이? 감동 많이 받았고 네. 편지도 다 일일이 써주셔서 아 정말 그거 보면서 되게 누가 써줬어요? 저희 다 써줬어요. 네. 펜 이게 롤링 페이퍼 해가지고. 그렇구나. 축하다. 저희는 작... 지금만 그래요. 얘네 지나봐. 그런 거 없어. 그렇군요. 네. 네. 또 6535님께서 네. 오빠들 별명 소개해 주세요 하셨는데 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네, 본인의 별명을 별명? 아니면 옆 사람의 별명을 얘기해 줄까요? 아, 네. 괜찮아요. 세훈 씨부터 카이 씨의 별명에 대해서. 네. 네. 아, 카이 형은요? 예.
까매가지고. 네. 깜종. 네. 깜종. 종, 진짜 본명 종입니다가. 아. 네, 깜을 합쳐서 깜종. 네, 깜종. 아~ 깜종. 네. 깜종. 좋아요. 좋아요. 네. 하이. 어, 저희 수호 형은. 리더. 네. 리더 수호 형은. 이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본명 별명이라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뭐, 별명이니까요. 애칭, 애칭, 애칭. 준마허라고. 저희가 준면이 형에서 파생된 네. 단어로 저희가. 빨리빨리 말하면 준마허, 네. 준마허,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준마허. 준마허. 이게 타오가, 네. 중국 멤버 타오가 이렇게 준면이 형을 준마허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준마허. 거기서 이제 노래에서 나온. 네. 그렇군요. 아, 네. 네, 그래요. 또? 찬열 씨는. 별명이 뭐가 있죠? 치안. 아. 네, 저는 딱히 별명이 없고, 네. 자, 저는. 또치 같은, 또치. 또치, 지금 안 될까요? 오늘 또치 괜찮다. 오늘 만드는 네,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뚝딱이도 있고, 뭐, 도비도 있고. 아, 뚝딱이 있다, 뚝딱이. 옛날에 아. 요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 네. 네. 어, 약간 진짜 외계 쪽에. 외계 쪽에. 아, 레골라스 이런 것도 있고. 아, 너무 생겼는데. 아. 약간 마이콜. 라면을 라면 불안합니다 지금 성민 씨 지금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애칭이니까 네. 네. 귀여운 네. 마음에 네. 백현 씨는 어, 백현이는 저희끼리는 변백 이렇게 네. 왜요? 저희 백현이 성이 아 변 씨라고 아, 간편하게 변백 네 변백 오해했었어요. 네 변태라고 들어가지고 변백 네 그리고 디오 씨는? 씨는 그냥 아까 소개했듯이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저희 네. 저희 엄마. 왜 엄마죠? 네. 되게 음식 저희가 배고 밤에 배고프면 네. 아 역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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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같은 거 해달라 그러면 명욱 씨 같은 네. 아, 네. 좀 비슷한 네. 맞아요. 요리하는 거 진짜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네. 요리를 진짜 잘해요. 어 네. 네. 엄마 라면 끓여줘 이렇게 네. 네.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냉장고 재료 네. 요리해 주는데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많은 분들께서 또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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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훈 씨의 마지막 별명 네. 저희 귀여운 막내는 별명이 백인입니다. 네. 정말. 아, 너무 하얘서. 네. 백구, 백구. 백구. 네, 백구. 백구 좋다. 네. 백구 좋다. 어 좋네요. 무미 건조하고. 무미 건조. 외모 1위니까 뭐. 네. 외모 네. 1위니까. 네. 어, 이거 되게 궁금한데, 8744님. 오빠들의 이상형. 궁금해요. 아하, 이상형. 네. 요즘 뭐, 여그룹도 괜찮고요. 아, 네. 콕콕 찝어야죠. 네. 그래요. 연예인 중에 내 이상형과 비슷하다 하는 사람 수호 씨 가볼까요? 수호 씨 기대할게요. 비난 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에헤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요. 네, 긴 생머리에 예. 문학 소녀 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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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인데 또 약간 왈가닥한 성격도 아. 있는 오. 네. 어 욕심이 많아요. 네. 정시현 씨. 네 뭐. 하이 씨는? 저는. 여기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죠. 이런 네,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어 궁금하다 진짜. 우리 예, 예 편하게 아, 하세요. 예. 한예슬. 한예슬 씨. 아, 한예슬 씨 아, 너무 멋있죠. 멋있다. 아, 모든 남자들의 꿈이요. 꿈이잖아요 정말. 네, 맞아요. 드라마 보고 반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훈 씨는 저는 최지우 선배. 최지우 선배님. 네, 최지우 선배님. 아 뭔가. 너무한다. 예. 네. 어, 예. 좋죠. 그래요. 네, 저는 팬 여러분들. 네, 저도 팬 네,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팬 여러분들입니다. 팬 여러분들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사실 저희도 이상형은 팬 여러분들이거든요. 모두가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팬 여러분 중에 한예슬이랑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디오 씨, 누구? 나, 저요. 네. 저는. 들어봐야 정말로 정확한 막 그런 이상형이 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아, 안 넘어오네요. 그러네요. 진짜 넘어가 볼게요. 재미없어요. 넘어가자. 네. 찬열 오빠. 네. 투애니원을 많이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얼마나 좋아하는 건가요? 다른 멤버들은 어떤 여자 그룹을 좋아하나요? 말해주세요, 유지혜 씨. 아 투애니원 선배님들은 네. 이제 처음 이렇게 데뷔 나오셨을 때 네. 그냥 어,
되게 톡톡 트이시고 실력이 정말 좋으셔서 예.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존경하고 네, 그런 존경하는 선배님 네 선배님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요 추천곡으로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 네. 롤 모델이죠. 네. 네. 좀 받아봤는데요. 네. 찬열 씨가 제인스 무라지. 네 맞아요. 수호 씨가 아우 훌륭해요. 슈퍼주니어. 소호 씨, 아우 좋아요. 네. 백현 씨가 브루노 마스, 네. 씨가 보이스토맨, 카이 씨가 니오, 세훈 씨가 동방신기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또 해야겠죠? 네. 네. 이번에 진 사람이 네, 네 노래 한 걸로. 다 빠내세요. 저 못 낼 거니까. 가위바위보. 네. 진짜.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진 사람 아닌가요? 예, 진 사람이 찬열 씨 네. 머리가 비상한 친구네요. 네. 두 분 다 이기셨어요. 네. 가위바위보를 잘합니다. 소호 씨 이겼어야죠. 죄송합니다. 듣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 빨리빨리.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한 분씩 먼저 디오 씨부터. 네. 정말 첫 라디오 정말 려욱 선배님이나 성민 선배님이나 정말 아유.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긴장 안 하고 편하게 한 것 편했죠.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놀러 와요. 영광 네. 저희는 나오면 정말 영광. 네. 아유. 그리고 백현 씨. 네 오늘 진짜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네. 정말 여우 선배님. 여우 선배님. 여우 네. 형아 현장. 여우 선배님, 네. 성민 선배님 정말 저희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 짱. 네. 찬열 씨. 네. 제가 이제 처음 라디오를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몰랐고, 네. 또 특히나 선배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팬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 네. 동안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네네. 또 이렇게 재밌게 해요. 네. 아유, 네. 네. 그리고 카이 씨. 아,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웃느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와줘야 돼요? 네, 그럼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네. 아, 개인기 개발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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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중,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수호 씨. 네. 여욱 선배님, 성민 선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엑소 K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네. 앞으로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음악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라디오 듣고 있는 엑소 네. M에게 네.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We Are One 이거 되게 네. 멋있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하나, 셋. We Are One!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찬열 씨가 제이슨 브라즈를 네. 택했는데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저는 You and I Both. 네. Both. 네. 네. 네, 이 노래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예. 아,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있죠. 네. 그렇죠.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아,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쪽 같이 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키스 가족 여러분. 키스 가족 여러분, 네.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슨 무라즈의 리브 하이를 들을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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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일 10시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her eyes and stare back at them. See that girl as her own new world. Though a home is on the surface, she is still a universe. Glory God, oh God is peeking through the blinds. Are we all here standing naked, taking guesses at the actual date and time? Oh my, justifying reasons why is an absolutely insane resolution to live by. Live high, live mighty.
cautiously and try to picture the man to always have an open hand and see him as a given tree. See him as matter, a matter of fact, he's not a beast. Oh no, not. 만드세요. 뭘? 포토북. 컴퓨터. 카메라. 핸드폰. 구석구석 쌓여 있는 사진들. 어떻게 정리하나? 고민하지 말고 스마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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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캣에서 포토북 만드세요. 검색창에 스마일캣. 온라인 강의는 선생님만 말을 한다. 맞과자는 1대1로 대화한다. 온라인 강의는 진도를 따라가야 한다. 맞과자는 1대1 개별 맞춤이다. 서울대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온라인 화상과외. 이제 맞춤과외 맞춤 공부하자. 맞과자. 소문난 맛집도 마이샵 마이샵 소문난 옷집도 마이샵 마이샵 소문난 꽃집도 마이샵 마이샵 모두 모두 마이샵을 한다. 입소문이 난다. 온국민의 마이샵. 소문난 우리 집 마이샵. 1, 2, 3 Let's go. 나도 이제 기타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